날씨가 좀 시원하네요. 아이고, 우리 재란님들이 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석부석이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란님 꽃들. 그리고 우리 위엘리아가 혼자서 이렇게 강하니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리엘리아. 아이고, 예뻐요. 이렇게, 어머, 이렇게 꽃을 강간이 이렇게 피워주네요. 우리 리엘리아.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선풍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리엘리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핑크 판도라, 여기 핑크 판도라가 이렇게 화분 하나에, 이렇게 큰 화분 하나에 핑크 판도라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석구석 여기 이렇게 꽃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예뻐요. 여기도. 나무는 핑크 판도라 나무가 엄청나게 크지요. 화분도 크지만, 판도라 나무도 이렇게 큽니다.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네, 피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도 아이고, 이렇게 내가 쓰러지려고 그래가지고 핑크 판도라가 이렇게 커서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낑겨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여기서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워주고 빼꼼하게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집에 우리 핑크 판도라가 이렇게 나무가 크죠. 여기서는 또 여기서 이렇게 창가 이렇게 빼꼼 내다보고 요 앞에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핑크 판도라. 아이고, 지금 저희 집 제라님들이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여름만 되면은 이 친구들은, 제라님은 백화현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다가 가을 되면은 요 이파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파란 색깔로 또 나오지요. 지금 이렇게 백화현상으로 이렇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이뻐라.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또 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 클레로 덴트롱. 아, 클레로 덴트롱 꽃이 정말로 이렇게 오래가네요. 지금 이 꽃 핀지가 이 여름 되기 전에 꽃이 피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렇게 그대로 꽃이 이대로 이렇게 지금 한 두 달 동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피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어머, 이 친구가 꽃이 참 오래갑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이 오래가네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희 집에 마티비아요. 마티비아. 우리 마티비아가 완전히 이제 나무가 됐어요. 나무. 큰 나무가 돼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제가 일부러 또 우리 공원에 이끼가 있어가지고 이끼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줬거든요. 이 흙이 습하면 빨리 더운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공원에서 이끼가 있길래 그 이끼를 걷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감싸주었습니다.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마티비아가 꽃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우래요. 이제 나무가 제대로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피워주네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꽃이 예쁘게, 꽃이 예쁘게 이렇게 피어주고 있어요. 마트리아가 이제 정상으로 나무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너무 예쁘게요. 그쵸?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아우, 그쵸? 너무 예쁩니다. 깨순이 계란이며, 저희 집에 깨순이 계란님은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 화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져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깨순이. 예쁘죠? 아이고, 색깔이. 이렇게 예쁜 저희 집 깨순이 계란님이 갑니다. 다른 아이들은 꽃도 제대로 못 피우고 힘내나 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이 친구가 깨순이가요. 보세요. 요 색깔이 여기가 여기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깨순이도 있고 흰색깔도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피운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있는 반면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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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으로 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색깔로 또 피고 한 나무에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피운답니다. 우리 제라늄 깨순이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색깔이 이렇게 깨순이가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날씨가 더워서요. 제가 우리 이 코레기아 이 친구가 코레기아 레드 라이더인데요. 색깔을 꽃은 너무 예쁘게 폈는데 더워 보여서 제가 저희 이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여기 제라늄들 삽목한 아이들 여름 되면 우리 제라늄들이 무릎으로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면은 가지치기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줍니다. 죽어가는 우리 제라늄들 삽목하는 아이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제라늄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저희 집 거실입니다. 거실. 제가 여기서 제가 수목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테이블에다가 한쪽에다가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너무 더워서 우리 삽목이 베란다에다 놓으면은 삽목이 안 돼요. 너무 더워서. 근데 이 안에는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삽목둥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 보세요. 요 친구 돌인데요. 저희 집에 풍로초 돌에다 심어놓은 친구가 있죠. 저 밖에 베란다에 있는 친구 그 친구처럼 여기 이 돌이 저 밑에가 내가 주워와서 저기가 있었던 거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또 지금 여기 풍로초 여기 풍로초거든요. 풍로초 우리 집에 있는 풍로초들을 가지치기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흰색 풍로초하고 빨간색 풍로초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어서 키워보려고 여기 이렇게 차발에다가 물 담궈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거실 안에 너무 더운 아이들 우리 삽목둥이들을 요리 데려와서 이렇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서 요리 데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꽃샷이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